오늘은 둥글레 심어 놓은 것을, 이거 한 3년 됐는데, 이것을 뽑아내고, 이파리가 다 말라서 이걸 뽑아내고, 여기 나무풀도 자랐어요. 뽑아내고 둥글레를 캐 보겠습니다. 일단 흙을 뜯어 붓고, 캐려고 물을 안 줬더니 바짝 말랐어요. 이야, 엄두가 안 나네. 엎어야 되겠네. 엎고, 둥글레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징그럽기도 하고. 이야, 둥글레 보세요, 둥글레. 이거 한 3년 화분에서 키웠는데, 이야. 이거를 오늘 틀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오늘 틀어서 둥글레 물도 끓이고, 다시 새수는, 이런 새수는 다시 꽂아놓으면 내년에 또 다시 나요. 그래서 오늘, 이야, 3년 농사 지은 겁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뭐라고 하시니? 이야, 이런 거는 다시 심어야 되겠네. 이 너무 가늘고 작아요. 너무 작고. 이야. 층간 소음 있다고 조용히 걸어 다니래요. 아파트는 이웃이 무서워서, 아래 위층이 무서워서 밤늦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 기도 없어요. 3년 동안 이렇게 물만 줬더니 그런 기도 없어. 새순들은 잘라서 다시 작은 화분에 심어놓고, 베란다니까 큰 화분에는 심으니까 자리 차지하고. 이야, 많이 잘 자랐다.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런 거 둥글레 물 끓여 먹는 거. 이야, 이야. 서로 이해하면 될 건데, 저렇게 꼭 말을 하네요. 층간소음. 이 쓸데없이 큰 화분에 이렇게 심을 필요가 없어요. 자리 차지만 하고. 이런 것도 많네. 이것도 기네. 심어 놓으면 잘 자라요. 나왔지요, 요거 두 개.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이렇게. 둥글레 이거 파서, 보통 아파트에서 이렇게 물 끓여 먹는 줄 잘 모를 거예요. 이야. 크다. 이건 진짜 농사 잘 지어졌네. 밭에서 키웠으면 더 많이 자랐을 건데. 이 쓸데없이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이것도 이렇게 조그만 새순인, 이것도 심으면 내년에는 자라고 꽃도 피고, 이렇게 큰 화분에 자리만 차지하고.
이제 조그맣게 심을 거예요. 조금 작은 화분에. 요것도 기네. 이렇게 작게 심을 거예요. 자리를 너무 차지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와, 이거 여기도 있네. 심고 요것도 기네. 요거 기네. 요거 새 싹인데. 요것도 많네. 아, 물 끓여 먹고 차 몇 잔 끓여 먹겠네. 이거를 이 굵은 흙은 밑으로 넣고 위에는 거름 좀 넣고 다시 묻어놔 줘야 되겠어요. 작은 화분, 작은 그릇에 그냥 다 끓여 먹으면 내년에 둥글레를 못 보니까 올해 그냥 모양으로 심을 거예요. 야, 그래서 화분을 치우고 인 그름이니까 위에다 붓고 양파망을 밑에 좀 깔고 먼저 있던 굵은 흙을 물 잘 빠지는 흙을 좀 넣고 이 조개 껍데기는 썩지도 안 하고 도움이 별로 안 돼. 너무 많은 것 같고 요 흙을 좀 붓고 이제 작은 화분에 작은 거를 좀 심으려고 그래. 요런 거 이렇게 똑 띄어서 심어 놓으면 요런 거 심어 놓으면 새로 자라나요. 나란히 이것도 좀 크네. 이것도 좀 심어 놓고 옆으로 이렇게 눕혀 놓으면 새순이 나요. 심고 그냥 없는 듯이 조금만 심으려고 우리는. 이렇게 좀 가는 거 봤어. 새로 나온 새순을 심어야 돼. 새순이 위로 올라오게. 위로 올라오게. 요것도, 요 조그만 것도 잘라서 이렇게 심어놓고. 요거 참 작은데, 요것도 이렇게 심어놓고. 이것도 이렇게 심어놓고 이렇게 작은 것도 이래 작은 것도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은데 이것도 여기 살 얹어 놓으면 싹시 나요. 뿌리도 나고 싹도 나요. 여기 조그맣게 튀어나온 거 이런 것도
딱 움질러서 여기다 얹어놔 봅니다. 여기에 올해 새로 자란 거, 새로 자란 거를 이렇게 얹어놔. 새로 자란 거. 요렇게 새로 나온 거. 이를 똑 뜯어가지고 이렇게 얹어놔. 이러면 요, 요런 거. 네. 우리 채 심어봅니다. 그리고 위에 덮을 약간 덮어놓으면 돼. 겨울에 얼지 않게. 네, 이것만 해도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덮을 덮어줘요. 좀 이따가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물을 주지 말고 좀 따뜻한 날 봐서 물을 주면 돼요. 이렇게 둥글레 새순을 내년을 기약하고 심어놨습니다. 네. 둥글레 이거를 삶으면 굉장히 구수해요. 냄새가 온 집을 구수하게 냄새가 풍겨요. 네. 풍기고 이를 차를 끓여가 마셔야지. 냄새가 너무 구수하게 좋아요. 네, 이런 것다 차 끓여 먹고. 네, 오늘 둥글레 심어봤습니다. 내년을 기약하고 네, 심어봤어요. 조그만 이것도 같이 묻어놓죠. 이렇게 묻어놓으면 내년에 싹시 나요. 네. 이따 아깝지만 씻어서 물 끓여 먹고. 차 끓여서 구수한 냄새 풍길게요.